총회 고시부 발간 헌법 예상 문제 2020년도 헌법 문제입니다. 주관식 단답형 예상 문제인데요.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은 총 몇 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네 편으로 나누어져 있죠. 1편이 교리입니다. 교리, 2편이 정치, 3편이 권징, 4편이 예배와 예식. 2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총회 헌법 제3편 권징에는 무엇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까? 권징에는 헌법 시행 규정, 서식 포함. 자, 제1편 교리 문제부터 봅니다. 제1편 교리는 몇 부까지 있습니까? 6부입니다. 1부가 사도신경, 2부가 신조, 3부가 요리문답, 4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부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 6부가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 자, 4번 문제입니다. 제1편 교리에서 제1부 사도신경은 언제 개정 공포되었습니까? 2007년 9월 11일 제92회 총회입니다. 5번 문제 봅니다. 2부 신조에 대한 문제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조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12신조 이렇게 되죠. 자, 6번 문제입니다.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엇과 무엇에 대하여 정한 무호한 유의의 법칙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조 1번에 나오는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7번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12신조 중에 2번.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하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신다. 8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12신조 중에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에 삼위가 계십니까? 본체죠, 본체.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다. 9번. 하나님이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2신조 중에 네 번째 나오는 말씀이 신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유형물과 무형물이겠죠. 12신조 중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다.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10번 문제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어서 이거는 12신조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거룩하심으로 지어서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선 적 다 동포요 형제다. 11번 문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 나와야 다 동포요 형제가 됩니까? 한 근원입니다. 자, 12번 문제. 누구에게 선악간의 색할 자유가 있었습니까? 12신조 중에 여섯 번째 신조에 나오는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시조이죠. 시조.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참여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고의로 범죄하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13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특수한 두 성품은 무엇입니까? 12신조 중에 7번째 신조의 내용을 묻는 겁니다. 정답은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 14번 문제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만족시켜 드렸습니까? 정답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에 참여하게 합니까? 신조 8번째 신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8번째 신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성령이 직분을 행하실 때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하다. 그 방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9번째 신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성령이 직분을 행하실 때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과 성례와 기도이다. 그다음 18번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성례의 유익은 누가 역사하셔야 하는가? 성령입니다. 10번째 신조의 내용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20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자, 신자의 본분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서로 나타내며 또한 누구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일반 인류입니다. 22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을 것이다. 자, 제3부 요리문답입니다. 요리문답. 요리문답은 몇 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107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리문답 문제 1번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25번 문제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요리문답 몇 문입니까? 요리문답 107번 마지막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에 해당하는 신조는 무엇인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정치 문제입니다. 제1장 원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치 원리는 몇 조까지 있습니까? 6조까지 있습니다. 제1조가 양심의 자유, 제2조가 교회의 자유, 제3조가 진리와 행위, 제4조가 교회의 직원, 제5조가 치리권, 제6조가 권징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양심을 주제하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31번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는 무엇입니까? 양심의 자유입니다. 32번입니다.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자유입니다. 33번. 과로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뭐 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이게 3조 진리와 행위죠.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34번 문제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정치 원리는 무엇입니까? 교회 직원입니다. 제4조 교회 직원 35번 문제입니다. 교회 직원은 무엇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이죠. 36번입니다.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하는 정치 원리는 무엇입니까? 치리권입니다. 37번입니다. 치리권의 행사는 무엇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무엇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죠. 38번.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행사한다? 무엇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6조 권징에 대한 내용이죠. 제2장 교회에 대한 문제죠. 39번입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교회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1장 23절이며 성령의 전이다. 가로 안에 성경 구절을 넣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고요. 성령의 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41번 문제.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공회, 곧 교회. 42번입니다. 교회는 몇 가지로 구별됩니까? 제2장 교회 제8조 교회 구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43번 문제입니다. 온 세계에 산재해 있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이는 교회.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45번 문제입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교회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지교회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지교회에서 당회가 없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미조직교회라고 부릅니다. 47번입니다. 지교회의 조직교회는 무엇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당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48번입니다. 지교회를 설립하는 조건이 어떠할 때 노회에서 허락합니까?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 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을 경우입니다. 15인입니다. 49번 문제. 지교회 분립과 합병은 그 지교회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50번 문제입니다. 노회가 허락하면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재반, 재산 및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확고히 해야 합니다. 51번 문제. 지교회 폐지 시 당회 무엇을 격려하여 노회 허락을 받습니까? 시찰위원입니다. 52번 문제입니다. 지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의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몇 년간 계속될 때 노회에서 기도처로 변경합니까? 2년입니다. 2년. 제3장 교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53번 문제네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그리스도인입니다. 54번. 그리스도인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55번 문제입니다. 교인은 과로 유아 세례교인,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원 입교인입니다. 54번.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원입교인입니다. 57번 문제입니다. 유아 세례교인은 세례교인의 자녀로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이다. 몇세때 받아야 합니까? 2세 미만. 58번 문제. 세례교인은 원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이다. 몇세 이상 때 세례를 받는가? 세례교인은 유아 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 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 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15세 이상이죠? 59번 문제. 세례교인은 유아 세례교인으로서 15세 이상이 될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입교입니다. 입교. 60번 문제.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 및 교회 치리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는 누가 해야 하는가? 교인입니다. 교인. 61번. 교인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성찬 참례권, 공동의회 회원권입니다. 62번. 교인의 권리로서 공동의회의 회원권을 얻는 나이는 몇세 이상입니까? 18세입니다. 63번 문제.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 교회를 떠나게 될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몇 개월 이상이며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6개월이며 소속 당회입니다. 64번 문제.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과 실종 교인이 다시 돌아오면 본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복권시킬 수 있습니까?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실종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당회입니다. 당회의 결의. 그 다음에 제4장, 교회 직원에 대한 문제죠. 65번입니다. 교회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66번입니다. 항존직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제22조 문제입니다.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장로, 집사, 권사죠. 그 시문은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67번 문제입니다.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무엇이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무엇이라 한다. 설교와 치리는 목사, 치리는 장로입니다. 68번 문제입니다.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면 어디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소속 치리회입니다. 69번. 전도사, 서리집사의 실무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데 직원의 종류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임시직입니다. 이것은 제4장 교회 직원 제23조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그 실무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실무할 수 있다. 5장 목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 종 또는 사자, 치리하는 장로, 깨우치는 교사, 전도인, 청지기는 무엇에 해당합니까? 목사의 의의에 해당합니다. 제24조 목사의 의의. 71번 문제입니다. 무엇은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 목사죠, 목사. 24조 6항.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 누가복음 12장 4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대한 말씀이죠. 72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성례 거행, 교인 축복, 장로와 협력, 치리권을 행사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다. 목사의 직무, 25조 목사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73번.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 제26조 목사의 자격입니다. 74번. 목사의 칭호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13가지가 있습니다. 27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위임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 목사, 기관 목사, 성교 목사, 교육 목사, 원로 목사, 공로 목사, 무임 목사, 은퇴 목사, 유학 목사, 군종 목사. 75번. 지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가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 목사가 되는 목사는 누굽니까? 위임 목사. 목사의 칭호 27조 1항에 나옵니다. 위임 목사는 지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 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 목사가 된다. 76번입니다. 담임 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로서 시무기간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 27조 2항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77번.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로 시무기간이 1년인 목사의 칭호는 무엇입니까? 부목사입니다. 27조 3항.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음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교회 위임 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78번입니다.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교회 사임 후몇년 이상 경과 후해 교회 위임 목사로 또는 담임 목사로 시무할 수 있습니까? 2년입니다. 2년. 79번 문제. 노예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의 칭호는 무엇입니까?
전도 목사입니다. 27조 4항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80번.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 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의 칭호는 무엇입니까? 기관 목사입니다. 27조 5항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81번 문제입니다. 선교 목사의 파송은 어디에서 합니까? 선교 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하며 선교 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 82번. 위임 목사를 교육 분야에서 보좌하는 목사의 칭호는 무엇입니까? 교육 목사입니다. 27조 7항. 교육 목사는 위임 목사를 교육 분야에서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청빙에 관한 규정은 헌법정치 제28조 4항을 준용하고 연임 청원은 헌법시행규정 제18조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 청원을 준용한다. 83번.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몇 년 이상을 목사로 시무해야 합니까?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가 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에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의 형편에 따른다. 84번. 공로 목사는 한 노회에서 몇 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어야 합니까? 공로 목사 구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로 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원로 목사 공로 목사 똑같이 20년입니다. 85번 문제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어 자동으로 목사의 직위 해지된 목사의 칭호는 무엇입니까? 무임 목사입니다. 무임 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위 자동 해직된다. 86번입니다.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의 칭호는 무엇입니까? 은퇴 목사입니다. 은퇴 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다.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허락할 수 있다. 87번 문제입니다. 노회의 연장 허락을 받지 않으면 무임 목사가 되는 목사의 칭호는 무엇입니까? 유학 목사입니다. 유학 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유학하는 목사다. 허락받은 유학 기간이 종료되면 노회의 연장 허락을 받아야 하며 노회의 연장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무임 목사가 된다. 88번입니다. 노회의 허락을 받아 유학하는 목사는 유학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회의 연장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89번 문제. 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조직교회입니다. 90번.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청빙할 수 있는 목사의 칭호는 위임 목사입니다. 91번. 청빙 시 청빙서에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4번 공동의회 회록 4번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해야 하는 목사의 칭호는 무엇입니까? 위임 목사입니다. 92번. 당회의 결의와 재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청빙할 수 있는 목사는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93번. 대리 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하는 연임 청원서는 누구의 것인가? 담임 목사입니다. 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 3항에 나오는 문제네요. 담임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년 11월 16일 1. 담임 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재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재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4번 재직회 회의록 4번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 청원은 당회록 재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 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 미조직교회는 재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94번입니다.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재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8조 4항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재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재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4번 재직회 회의록 4번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한다. 95번입니다.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무엇으로 청빙을 승인합니까? 노회의 결의입니다. 96번입니다. 노회의 폐회 중에는 위임 목사 청빙에 한하여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할 수 있다.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죠. 97번입니다.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어디에서 임직합니까? 노회 석상에서 임직합니다. 32조 목사의 임직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 석상에서 임직한다. 98번 문제입니다.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노회는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을 주관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군목과 선교 목사의 임직식은 노회의 위임을 받아 노회 임원회가 주관할 수 있다. 99번입니다. 군목과 선교 목사의 임직식은 노회의 위임을 받아 어디에서 주관할 수 있습니까? 노회 임원회입니다. 100번 문제입니다. 목사가 전임을 하려면 어느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소속 노회입니다. 목사의 전임 제34조 목사는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전임할 수 있다. 101번 문제입니다. 목사의 사임 및 사직에는
자의사임과 권고사임 및 자의사직이 있다.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입니다. 1. 자의사임 2. 권고사임 3. 자의사직 102번입니다. 실무 중에 있는 목사가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제36조입니다. 실무 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1.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2.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3. 신체, 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휴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을 허락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103번 문제입니다. 목사의 휴무 사유로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신체 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이다. 휴양입니다. 104번 문제입니다. 목사의 휴무 기간은 1년 이내이다. 1년 단위로 연장할 수는 있으나 몇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까? 3년입니다. 105번입니다. 자의사직한 목사가 복직을 원할 경우 노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자의사직은 3분의 2입니다.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입니다. 이거는 정말 헷갈릴 수 있는 문제네요. 제6장 장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106번 장로는 어디에서 택하며 누구와 협력하여야 하는가? 제6장 장로 제39조 장로의 직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107번입니다.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고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은 누구입니까? 장로입니다. 제39조 장로의 직무 2항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8번 문제입니다.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하는 직분을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장로입니다. 제39조 장로의 직무 3항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109번 문제입니다.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어디에 보고해야 합니까? 4항에 나옵니다. 39조 4항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 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111번 문제입니다. 장로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투표는 몇 차까지만 할 수 있습니까? 제6장 장로 제41조 장로의 선택입니다.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112번입니다. 장로 임직은 노회 고시에 합격한 자를 어디에서 행합니까? 지교회입니다. 제42조 장로의 임직 1. 피택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노회 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 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113번입니다. 은퇴 장로는 당회와 재직회의 응권 회원이 된다. 제45조의 은퇴 장로에 대한 내용이죠. 은퇴 장로는 당회와 재직회의 응권 회원이 된다. 114번 문제입니다. 장로의 모든 복직에서 제일 먼저 결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장로의 복직 제47조입니다. 1. 자의 사임을 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2. 권고사임이 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대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3. 자의사직을 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대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전도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115번 문제입니다.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심호하는 유급 교역자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전도사입니다. 116번 전도사를 관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당회 또는 당회장입니다. 117번 당회장의 허락으로 재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 있는 직분자와 교회는 무엇입니까? 전도사이며 미조직교회입니다.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장이 허락하면 전도사가 임시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8장 집사 및 권사 118번 문제죠. 재직회 회원이 되어 교회를 봉사, 헌금 수납,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직분은 집사입니다. 집사의 직무 제50조 8장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19번 집사의 자격은 단정하고
일부 예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한다. 제51조입니다. 집사는 단정하고 일부 예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모험 세례 교인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남자입니다. 120번 문제입니다.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무엇에 관한 것인가? 권사의 직무입니다. 제52조 권사의 직무. 121번 문제입니다. 단정,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 모든 일에 충성된 자이다. 누구의 자격입니까? 제53조 권사의 자격입니다.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모험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여자입니다.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합니다. 123번 7의회의 구분은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합니다. 제9장 7의회입니다. 제60조 7의회의 구분 7의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124번 문제입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해야 하는 7의회는 무엇입니까? 모든 7의회입니다. 제61조 7의회의 구성 모든 7의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125번 문제입니다. 7의회의 관할의 각급 7의회는 62조 7의회의 관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각급 7의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126번 문제입니다. 각급 7의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62조 2항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각급 7의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127번 문제입니다. 각급 7의회는 보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7의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62조 3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128번 문제입니다. 각급 7의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7의회로 행사한다. 62조 4항에 대한 문제죠. 129번 문제입니다. 7의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어디에 복종하게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것은 63조 7의회의 권한 1항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7의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130번 문제입니다.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7의회입니다. 131번 문제. 각급 7의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32번 문제. 분쟁 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석정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7의회입니다. 133번. 수석정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노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 임명을 할 수 없다. 대리당회장. 134번 문제입니다. 7의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입니다. 135번입니다. 7의회 간의 행정적인 결의 등이 어떠할 때 상급 7의회 결의에 따릅니까? 상충입니다. 136번 문제입니다. 지교회에서 심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 세례교인 30인 이상으로 조직하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당회입니다. 137번. 최초의 세례교인 30인에 한하여 장로 2인을 동시에 장로는 30인당 1인씩 정원할 수 있다. 138번 문제입니다.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부터 당회가 폐지됩니까? 첫 노회부터입니다. 139번 문제.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합니다. 140번. 개회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 당회장은 누굽니까? 대리당회장입니다. 141번. 당회장을 임명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노회입니다. 142번. 당회장은 그 교회에 시무 목사, 위임 목사 또는 단임 목사를 시무 목사라고 하죠. 시무 목사가 된다. 143번. 당회장이 결혼되었을 때 노회에서 파송하는 목사의 칭호는 임시 당회장입니다. 임시 당회장. 144.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어떠할 때 대리하게 됩니까? 유고 등의 사정에 의해서. 145번.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권을 누가 행사합니까? 당회장이 행사하죠. 당연히. 146번입니다.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장이 행사하는 것은 당회권입니다. 147번. 은퇴 목사에게 맡겨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리당회장입니다. 148번. 당회의 직무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합니다. 149번 문제.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정서를 교부하며 접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당회에서 합니다. 150번 문제.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하는 직무를 맡은 곳은 어디입니까?
당회입니다. 당회. 151번 문제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은 어디서 합니까? 당회에서 합니다. 152번. 당회는 노예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권을 제출합니다. 153번 문제.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정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 권증을 행사하는 치리에는 당회입니다. 154번. 지교회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하는 곳은 당회입니다. 당회의 회집의 경우 당회장이 소집하며 연 몇 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합니까? 2차 이상입니다. 156번.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와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합니다. 157번. 당회 소집을 지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상회입니다. 당회 소집을 지시하는 것은 상회. 당회의 상회는 노회 또는 총회가 되겠죠. 158번.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양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회록입니다. 159번. 당회가 비치할 명부는 세례교인 명부, 유아세례교인 명부, 책벌 및 해벌교인 명부, 실종교인 명부, 이명교인 명부, 혼인명부, 별세명부, 비품대장, 교회 부동산대장입니다. 제11장 노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160번 문제. 노회의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존하고 행정과 권증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161번입니다.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 조직교회입니다. 이상과 세례교인 3,000명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는 것은 노회입니다. 노회. 목사 30명, 교회 30개, 세례교인 3,000명입니다. 162번.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163번입니다. 위임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 목사, 귀관 목사, 성교 목사, 성교 동역자는 노회 회원권이 있다. 164번. 재판, 책벌 외의 방법으로 회원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재판 밖에는 제한할 수 있는 구실이 없다는 거죠. 165번입니다. 공로 목사, 은퇴 목사, 무임 목사, 전 노회장, 전 부 노회장은 언권 회원이 된다. 164번 문제입니다.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 명부를 접수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167번입니다. 노회 임원 선출은 어디에서 합니까? 노회에서 합니다. 168번입니다. 노회의 개회 성수는 회원, 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169번 문제.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 헌법과 헌법 시행 규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정한 것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171번 문제.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 쟁송, 소송, 상소 및 위탁 재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치리회는 어디입니까? 노회죠, 노회. 172번 문제입니다.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하는 치리회는 노회입니다. 노회. 173번 문제입니다. 총회의 지시를 받아 실행하는 것은 노회죠. 174번입니다.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합니다. 175번. 노회의 소집은 누가 소집합니까? 노회장이 소집합니다. 176번. 정기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1개월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개월 전에. 정기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1개월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77번 문제. 임시노회는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178번 문제입니다. 노회는 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일정 규모로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할 수 있고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꾼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회원 중에서 선임된 자들로 구성되는 시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179번. 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 기준 미달로 몇 년을 경과하면 폐지됩니까? 2년입니다. 2년. 180번입니다. 노회 분립과 합병에 대한 결의는 반드시 언제 해야 합니까? 정기노회입니다. 181번. 총회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 182번 문제입니다. 총회 조직은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목사와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183번 문제입니다. 파송 비율은 각 노회당 몇 인을 기본수로 배정해야 합니까? 4명. 184. 모험 세례교인 비율에 따라 목사 장로를 동수로 배정하는데 회원 총수는 몇 명 이내로 해야 합니까? 1,500명입니다. 185번. 총회 임원 선출은 총회 임원 선거 규정에 따릅니다. 186번. 총회 개회 성수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합니다. 187번이죠. 총회의 직무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단체를 총찰합니다. 188번. 총회는 학업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189번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정권이 있는 치리에는 총회입니다. 190번 노회의 구역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총회입니다. 191번 다른 교파 교회와 교류하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있는 최고 치리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총회입니다. 192번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하며 또한 어떤 세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성교 교육 사회 사업입니다. 성교 사업, 교육 사업, 사회 사업. 193번 노예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총회입니다. 194번 총회는 헌법의 개정, 재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195번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합니다. 196번 총회의 회원권이 성립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됩니다. 197번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합니다. 폐회 시간에 회장은 무엇을 선언해야 합니까?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으로 지금 총회가 폐회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모월 모일에 모처에서 회집됨을 요한다. 198번 지교회 무흠 세력 요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해야 하는 교회는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 18세 이상입니다. 199번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합니다. 일시 장소 안건은 얼마 전에 교회에 광고해야 합니까? 일주일 전에 해야 합니다. 200번 문제입니다. 재직회의 청원과 무흠 세력 요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으로 소집될 수 있는 회의는 공동의회입니다. 201번 당회의 결의 없이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입니다. 202번 회집된 회원으로 개회할 수 있는 회의는 무엇입니까? 공동의회입니다. 203번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당회가 제시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직원선거, 상회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204번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합니다. 205번 공동의회의 의장은 당회장입니다. 206번 재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합니다. 207번 재직회 소집에서 누가 재직회 회장을 맡아야 합니까? 당회장입니다. 208 회장이 재직회 소집을 원하지 않아도 재직회 소집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교회 재직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입니다. 209 일주일 전에 광고, 개회 성수는 출석수로 결의는 과반수로 하는 회의는 무엇입니까? 재직회입니다. 재직회. 210번 재직회의 결의사항은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당회가 요청한 사항, 부동산 매매. 211번 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조성하는 재산과 지교회나 노회가 정여하는 재산과 직속단체의 재산과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한다. 212번 노회의 재산은 노회가 조성한 재산과 지교회가 정여한 부동산 및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한다. 213번 총회의 재산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어디에 편입 보존해야 합니까? 유지재단입니다. 유지재단. 214번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어디에 편입 보존해야 합니까?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입니다. 215 총회 재산은 누가 관리하며 어디에 사용됩니까? 총회 재단법인 이사회 총회 운영에 사용됩니다. 216번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당회에서 관리합니다. 217번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재직회의 결의로 처리합니다. 218번 동산은 어디에서 관리하며 사용합니까? 재직회에서 관리하고 지교회에서 운영합니다. 219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파송한 선교 동력자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총회입니다. 220번 의료, 교육, 기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는 안수받지 아니한 자라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선교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221번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할 수 있다. 해당되는 헌법은 무엇입니까?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입니다. 222번 각 노회에 수의한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 개정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223번 문제죠. 헌법, 헌법 시행 규정 포함, 헌법은 개정한 조항에 하나여 몇 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습니까? 3년입니다. 3년. 그 다음에 224번입니다. 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 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225번 교리 개정안을 작성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26번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 각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은 교리입니다. 227번 총회는 개정위원 15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는데 누가 과반이어야 합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228번이죠. 개정위원은 한 노회 총대 회원 중에 2인을 선출하지 못하면 교리를 개정하고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간 연국회한 후에 총회에 보고합니다. 229번 문제입니다. 권징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7위회가 헌법과 헌법에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7위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230번 권징은 각 7위회가 헌법과 헌법에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7위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231번 범죄를 미연에 방지, 교회의 신성과 질서 유지, 범죄자의 회개 촉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목적은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제2조 권징의 목적이죠. 232번 교인과 직원 각 7위회가 하나 이상의 죄가를 범한 때에는 어떻게 책벌을 해야 합니까? 재판에 의한 권징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233번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및 예배를 방해한 행위는 무엇의 사유가 되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권징의 사유가 되며 죄과라고 합니다. 234번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중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판에 의한 권징 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235번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양심범입니다. 양심범. 236번 모든 교인, 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 원칙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재판의 원칙입니다. 237번입니다. 재판의 원칙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7위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재판국에서 관장합니다. 238번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239번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몇 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합니까? 4개월입니다. 240번 책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10가지가 있습니다. 제5조입니다. 견책, 근신, 수천정지, 시무정지, 시무회임, 정직, 상회총대 파송정지, 가중처벌, 면직, 출교, 견책, 근신, 수천정지, 시무정지, 시무회임, 정직, 상회총대 파송정지, 가중처벌, 면직, 출교. 241번 문제입니다.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재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7위회장에게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하는 책벌은 무엇입니까? 근신입니다. 근신. 242번 수찬을 정지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이상 1년 이내입니다. 243번 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하는 책벌은요, 시무정지라고 합니다. 244번이죠.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하는 책벌에 해당하는 것은 시무회임입니다. 245번 시무정지와 시무회임의 책벌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3개월 이상 1년 이내입니다. 정직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247번입니다. 교회 직원과 7위회는 1년에서 3년 이내, 노회와 총회 직원은 2년에서 3년 이내, 총회 산하 단체 기관 이사는 3년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책벌한다. 어떤 책벌에 해당합니까? 상회 총대 파송 정지. 248번입니다. 권징의 사유가 5가지 이상에 해당되며 상당히 불량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어떤 책벌입니까? 가중처벌입니다. 249번입니다.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견책,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면직,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키는 것을 출교라 한다. 견책, 면직, 출교입니다. 250번 교인에게 과하는 벌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견책, 근신, 수찬정지, 출교입니다. 251번 직원, 교회 항전 및 임시직원, 노회와 총회직원, 총회 산하단체와 기관이사에게 과하는 벌은 무엇입니까? 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정지, 시무회임, 정직, 면직, 상회총대 파송정지. 252번 7위회에 과하는 벌을 무엇이라 합니까? 상회총대 파송정지입니다. 253번 죄과를 범한 자, 은퇴자를 포함해서
죄가를 범한 자의 책벌과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책벌의 원칙입니다. 254번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고도 권징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255번. 7.2회 석상, 교회 재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제3조 제10항, 재판의 석상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 및 고발 및 기소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습니다. 256번입니다.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합니다. 재판국. 257번.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 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합니다. 258번. 일반 교인 및 장로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 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합니다. 59번이죠. 7.2회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 관할은 차상급 7.2회의 재판국에 속합니다. 7.2회에 관한 소송사건은 재판 관할은 차상급 7.2회의 재판국에 속합니다. 260번.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리나 재판에서 재척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재판국원이 피해자, 피고인과 친족관계, 정인 또는 감정인 등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61번입니다. 재판국원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재척됩니다. 262번. 당사자인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은 국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263번입니다.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은 15인으로 구성하는데 목사와 장로는 각각 몇 인으로 구성해야 합니까? 목사는 8인, 장로는 7인입니다. 264번. 총회 재판국에서 설치 및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징재판분과 행정쟁송재판분과 전원합의부. 265번. 전원합의부에 대한 내용이죠. 전원합의부는 재판국은 전원으로 구성하고 권징재판분과와 행정쟁송재판분과는 각 5인 내지 7인의 국원으로 구성한다. 266번입니다. 재판국장이 사건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사건 심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전원합의부에 배당한 사건은 어디에서 심리합니까? 전원합의부에서 심리합니다. 267번입니다. 총회 기소위원회가 기소 제기한 사건을 전원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268번입니다.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정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에 재판국원에 무엇으로 선임합니까? 호선입니다. 호선. 269번. 재판국장은 전원합의부의 재판장을 겸임하며 재판국 서기는 전원합의부의 서기를 겸임한다. 270번. 각 재판분과의 임원으로 재판장과 서기를 두며 각 분과의 임원과 분과 국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재판국장이 임명합니다. 271번. 권징재판분과는 배당된 권징사건만을, 행정쟁송재판분과는 배당된 행정쟁송사건만을 어떻게 심의하여 판결합니까? 독립적으로 판결합니다. 272번입니다. 권징사건을 행정쟁송사건으로, 행정쟁송사건을 권징사건으로 판결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273번. 전원합의부의 판결합의는 제적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제적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274번입니다. 권징재판분과와 행정쟁송재판분과의 판결합의는 제적국원 얼마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까? 4분의 3입니다. 275번. 의결 방법에서 국원들 간의, 재판국원들 간의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전원합의부로 재배당합니다. 276번. 총회재판국이 사건을 심판하여 어디에 보고합니까? 총회에 보고합니다. 277번. 노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종 신청사건,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한 사건 등은 어느 재판국에서 다룹니까? 총회재판국에서 다룹니다. 278번이죠. 총회의 행정처분이나 지시 혹은 명령을 몇 회 이상 불이행하면 기소가 제기됩니까? 2회입니다. 2회. 279번. 노회재판국은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은 9인 중 목사와 장로는 각각 몇 인으로 구성해야 합니까? 목사 5인, 장로 4인입니다. 280번입니다.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은 어디에서 사건을 심판합니까? 노회재판국입니다. 281번입니다. 노회재판국은 당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당회장이 청원한 위탁재판사건, 당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등을 심판합니다. 282번. 노회재판국은 및 기소위원은 노회수석위원 또는 수석정권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283번입니다.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은 2인 내지 5인 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 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연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284번입니다. 재판국의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후보선으로 선임한다. 285번 당회재판국은 일반교인 외 누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하는 곳입니까?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입니다. 286번 당회원을 제외한 일반교인 및 직원에 대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실무정지 6개월 이하의 책벌을 과하거나 혹은 책벌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당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기소 및 재판 절차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효력은 당회 기소위원회의 결정, 당회 재판국의 판결과 동일합니다. 287번 당사자 능력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일반 소송 절차 27조 당사자 능력 1항 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88번 당사자 능력에서 소송의 주체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원고인, 피고인입니다. 289번입니다. 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위원회는 누구에 대한 죄가를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까? 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7위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가를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고소인이죠. 290번 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소인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여 죄가를 범한 혐의로 재판국에 기소된 자입니다. 피고인은 누구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되었습니까? 기소위원회입니다. 기소위원회 291번이죠. 고소인, 고발인, 항고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행정쟁송인이나 질의에는 무엇을 예납해야 합니까? 재판비용입니다. 292번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사자이죠. 293번이죠.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의자입니다. 변호인의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신금마다 무엇을 재판국에 제출해야 합니까? 변호인 선임서입니다. 295번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항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96번입니다. 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외에 무엇을 기재해야 합니까? 연령, 직업, 직분, 주소입니다. 297번입니다. 재판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의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298번입니다. 재판서에 재판국 국원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인입니다. 날인. 299번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확정되고 총회 재판의 판결은 승고한 날로 확정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판결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300번입니다. 판결의 확정에서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의 상소기간은 몇 날이 지나야 확정됩니까? 판결문 접수 후 20일입니다. 301번 재판서의 등본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까? 10일입니다. 302번입니다. 피고인 기타의 소송 관계에는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등본 또는 초본입니다. 303번 재판 조서의 작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판국에서 하죠. 304번 재판 조서는 재판 기일 후 며칠 이내에 정리해야 합니까? 20일입니다. 20일. 305번입니다. 송달은 직권으로 하며 송달을 받은 자에게 등기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슨 원칙이라고 합니까? 송달의 원칙입니다. 306번입니다. 송달의 원칙에서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등기 우편이죠. 307번 피고인의 소환은 10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외에 무엇을 더 기재해야 합니까? 직분, 주소, 죄가명, 출석일시, 장소입니다. 308번입니다. 증인의 의무에서 재판국장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소환된 당사자는 출두하여 무엇에 응하여야 합니까? 증인 신문에 응하여야 합니다. 309번 고소권자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피해자,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310번입니다. 죄가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고소입니다. 죄가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고소입니다. 311번 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312번 고발은 죄가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가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313번입니다. 고발과 동일한 내용인 후 고발자의 고발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반려됩니다. 314번 고소 및 고발은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소속 취재회장에게 서면으로 해야 한다. 치료회를 고소, 고발할 때는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자산급 치료회장입니다. 315번입니다. 고소 및 고발의 형식에서 제일 먼저 기재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고소인, 고발인 및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입니다. 316번입니다. 치료회장의 기소 의뢰는 어떤 효력을 지니고 있는가? 54조의 2입니다. 기소 의뢰. 1.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이문회의 결의에 따라 죄가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2. 치리회장의 기소 의뢰는 고발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17번입니다.
치리회 임원회 및 각 부서위원회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4조의 3 고소고발 및 기소 의뢰의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리회 임원회 및 각 부서위원회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금품 수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직무와 관련한 비리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당회 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몇 인으로 구성합니까? 당회 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합니다.